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윤기 1127년 기해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 이상으로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남북 및 북미 문제의 급진전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느낌을 갖게 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는가 하면 우리 대종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분수대 및 여충문의 보수가
계획한 대로 깔끔히 되었는가 하면 관리사의 보수 문제도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시설물의 보수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으며 물대로는 서성공원에 오셨던 문석봉 대원수님의 동상 후보지가 결정되어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람있는 일이라면 교목새가 시대의 명가 박평년 씨의 물음에 답하다라는 명제로 우리의 선조님들의 유적 유물을 전시를 통하여 열 선조님들의 유공을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대전 시립박물관 주관으로 개최하였던 일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문숙공 선조님께서 왕으로부터서 대원수 명을 받고 여진 정벌시 별무관이라는 특수군을 창설 승견하였던 별무관 출전 재현 행사를 연 3년 연례 행사로 개최하여 선조님의 유공과 역대 장군 중에 단 한 분 뿐인 적지 진구 공신님을 온 결에게 알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할 안은 첫째, 2018년도를 결산하는 결산 보고권과 결산에 따르는 감사 보고권 그리고 2019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들은 소정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총회 승인을 받도록 상정하였으니 심의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째 번호는 임원 선출 후입니다. 오늘 총회 이후로 우리 대종회를 책임질 차기 회장 선출에 따른 총회 인준후권과 감사 선출후권을 상정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 종파 종회의 추천으로 오늘 수상하신 자손의 도리를 다하신 이 효자 효부님과 종사관이 투철하여 우리 윤문에 많은 공을 남기신 분들을 진심으로 선보하 축하드리면서 정말 앞으로 더 잘해지라는 부탁 아울러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대종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취임한 지 6년이 다 됐습니다. 취임하면서는 소망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는데 임기를 마치고 보니 무엇을 하였는지 허탈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종인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송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면 전남 장성에 있는 군 최고 교육기관인 상무대 내에 우리 명조이신 문숙공 윤관 대원수 기마 동상을 건립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동상은 2011년 광주 전남 종신회의 주관으로 동상 건립의 필요성을 전 종인에게 인지시키고 재원 조달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제작에 착수 3년을 거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마 동상 중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동상 명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하여 불처가 대종회장에 취임한 후 2013년 3월에 많은 내외 귀빈과 종인들을 모신 가운데 수립 제막 행사를 가졌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번째로는 서성원 공원의 경계 5단체와 우리 대종회가 주관으로 수립한 문수공 윤관 대원수님의 동상의 입지가 적절치 못하여 고심하던 차 서울시의 공원 재정비 사업을 기회로 동상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고심 끝에 중구청 관내 을지로 5가에 소재한 훈련원 공원이 조선조 초기부터 군 훈련 장소로 명분은 물론 모든 면에서 적재로 입증되어 이전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번호는 청송심씨와 산송관계로 영조대왕으로부터 장사를 당하신 남은백파 천지중추부사 희복선조의 숭조선양비를 세워 지고하신 숭조정신을 후대가 알고 본받게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충사 경례를 타주시의 사면이시며 우리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척지 진국공신이신 문수공 대원수님의 위상과 품격에 맞게 정비하는 일로 근래에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집이 공원을 조성하였던 일과 분수제와 여충문 경내 시설물 보수를 하였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훌륭하신 선조님이 계셨고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비롯한 백만 파평연문 후예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지도해 주시고 행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대종회는 우리의 시조이신 태사봉 선조님의 후손들이 모인 파평윤씨 대종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한 혈족들이 모여 숭조 경종, 종친 권모, 충효 등 전가를 실현하여 자손들의 도리를 다함으로 우리의 후예들이 보고 본받도록 함은 물론 각 예하 종파 종회의 권고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의 대종회의 현실이 그에 상응하는지 저를 비롯한 참여 종인 모두의 자성을 통해 이후로는 부족한 점은 서로 일깨워주고 보완해 주고 잘한 점은 서로 칭찬하여 더 잘하도록 하는 혈족들이 모인 조직인 대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전국 각처에 계신 현종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간에 균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대종회를 비롯한 예하 종파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자란 저를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봄을 재촉하는 푸른 잎이 색색 꽃들이 모래를 곁들이는 이 좋은 날에 우리 가평 윤문의 27정기총회를 전국 각지에서 오신 현종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가문에 시집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으시고 또 우리 문중에 좋은 일을 해서 우리 또 자손이 이 오늘 축하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가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선거위원회를 개최해서 길을 내주고 이게 있었던 상벌위원회에서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뒤에 있었던 그 대상들을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종신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총회를 기점을 해서 다시는 이사하고 다 배려하고 그걸 다 묻어주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맺히는 정인 여러분들 금년에는 예지라고 또 60년만 하면 흥문대지를 해라고 264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 잔액으로는 214만 6천 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 청구는 회계 및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장부 및 증빙 서류가 적정 처리 되었으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잔된 점은 문숙동 여충무사 주관공사 제실보수 및 여충문 보수 도시민노계단을 국고지원금 3억 3,979만 원을 지원받아 정비를 완료한 점. 두 번째 미흡한 점은 문숙공 대원수님의 동상 이전 문제에 대하여 2016년도 3월에 철거한 이래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하도록 이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세 번째로 권고사항은 대전대비 및 정보성공 납부 실적이 저장하므로 전수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표에 있는 대로 부회장은 55.1%, 정무위원은 42.7%, 정보성공은 22.85%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종의 임원 등을 역임하였거나 정사에 공로가 있는 종인의 사망 시 보고를 요망합니다. 휴대폰 문자 등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의 없음으로 무난대로 접수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결산보고서 876만 원, 재정성금이 1291만 9천 원, 특별성금이 800만 원, 총회성금이 475만 원, 임대료가 1억 4,149만 5천 원, 잡수인이 3만 7천 원, 사당성금이 62만 원, 이체금액이 16만 8천 9백 원, 연 학교가 2억 5천 7백 5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있어가지고 네, 2018년도 결산보고권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다른 의의 없으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 6월 금액하고 이제 19년도 예산에 이제 작년 대비를 해서 짰는데 여러분 뭐 예예 정하십시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안을 유인으로 대체하고 원안으로 말씀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수입 지출안을 수입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상청 있으십니까? 그럼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입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6대 대종회장 선출에 따르는 인준의권을 상정합니다. 지금 차기 대종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마쳤고 회장 및 종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현 서정봉 회장인 도중 회장이 다수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회에서는 회칙에 따라서 인준을 해주시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인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인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준에 다른 의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박수로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회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감사 좋으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박수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를 선임하는데 감사 선임이 대종장 선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임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고 전국 시도 종회장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했어요. 또 유수환 부회장님들한테 추천하고 했더니 한 50여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떤 걸 선출해야 되냐 고심을 많이 하고 회장단에서 한 2, 3일 동안 엄밀하게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도 안내도 해드리고 우리가 16대 판대 파에서도 지금 고려해드리고 해서 엄선해서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한 번, 이렇게, 또 파도, 소정공파, 판도공파, 함원공파, 이렇게 구분해서, 엄밀하게 선출을 했습니다. 감사는 해당 동급입니다. 감사가 잘해야 돼요. 감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거 엄밀하게 감사해야 종회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소정공파로 열심히 종사활동하시는 윤호중씨 잠깐 일어서주세요. 네, 일어서주고 그 다음에 대구중천회장 판동공파의 윤석준 씨, 예, 가지고 또 전라도 광주에서는 함안공 백파 윤영식 씨, 예, 예. 이 세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른 이가 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이 선임 대상을 선포합니다. 저도 한번 때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대동의 및 우리 종회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도중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세 도우중입니다. 제가 취임 인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대전을 이끌어주신 신여 회장님께 명예 회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원사감이 추천하고 순조심이 지급하여 오매하신 일품과 경력으로 네. 6년간 2대에 걸쳐 박병규 씨 대동회장으로 정무시천에 열성과 신뢰를 기울이셨음에 100만 종이를 뜻을모아 명예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윤기 1127년 서기 2019년 6월 27일 박병규 씨 대동의 회장 윤도중 감사 세 번째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봐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윤호중입니다. 윤호중. 이번 감사로 선임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계신 분은 대구종천의 회장이신데 윤석준 씨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력이 너무 풍부한 분이라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왼쪽에 계신 분은 함안백파 강원도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가서 서울, 영남, 호남 또 동파를 봐서는 조정음파, 한도음파, 함안백파 이렇게 안배가 됐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경례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경례.
대중의 대소사 구준일 조원일 몽땅 관리하고 계신 평의 사무총장 앞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오신 분은 대중에서 종무 추방을 맡아서 계속해서 다달이 반영되는 정보를 해주셨는데 정보 주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대중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통째로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주시고 참 믿음직한 종이인데 금년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오늘부로 그만둔답니다. 그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대중에 봉사하느라고 한 번도 여행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성모님하고 한 1년 동안 장기 여행을 하고 돌아오신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이 옆에는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쉽게 해서 한국은행에서 총무국장 또는 등등을 중책을 맡고 계시다가 퇴임하셨고 그렇게 잘 맞지 않지만 우리 정부 주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참 그 관심이 모셨습니다. 앞으로 정부 일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요 네 분이 사무처에서 저를 도와서 일을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혈처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성공스럽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일을 잘 감당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담이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종인들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한다면 제 성심껏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 제가 맡은 책임은 성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100만 우리 박병호씨 종친 종인 여러분 복되기 기회를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이대로 빕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대개 무슨 팝니까? 무슨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파가 뭘 얘기하냐? 소목을 밝히기 위해서 물어보고 소목을 밝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훌륭하신 태사공의 유전자 DNA를 받고 태어난 종치입니다. 제가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잘 모시고 일을 해 가겠습니다. 대정의장은 안으로는 종인들과 어려운 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대화자가 될 수 있고
함수로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박병호 씨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제가 명심해서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혹시 박병호 씨 전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제하고 5m로 돌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평온하고 조용하던 우리 대중회가 왜 그러냐? 반대를 했습니다. 왜? 현재 대중회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건축하려면 최소한도 20억 이상, 25억을 있어야 합니다. 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번에 딴 데도 있어. 빨리 와 이래. 그래 다 이리 와. 정치를 그대로 꼭 이어받아서 갑족 그 금진을 갖추라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삼창을 재창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만세, 둘째는 백만 우리 종이 만세, 마지막 대중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백만 종이 만세! 아, 그러면 바로 이 방에